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번에서 지금 가정법 얘기하고 있거든. 맞죠? 뭐야? 그러면 필기가 되려나? 이거 잠깐 뺄게요. 잠깐 뺄게 아니고 이걸 뜨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가정법 한번 정리해보자. 가정법 정리. 가정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지금 1번이 맞았다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 가정법은 어떻게 쓰는 거라고 배웠을까요? 사실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필기 공간이 마땅치 않군요. 여기다 해보자. 메모에다가 해보자.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반대를 진술하는 것이다. 사실과 반대임을 진술하다 보니까 이게 직설, 실제 상황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제 파괴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말에서도 똑같죠. 아, 너가 돈 가져왔으면 이거 사 먹었을 텐데. 얻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말에서도. 자, 그렇게 시제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알반으로서 무사히 연포자가 안된 상황이에요,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암기를 했었냐면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을 반대라고 여기 배웠죠?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다. 왜 근데 가정법 과거인데 현재 사실이라고 얘기했을까? 아니죠. 과거에 그렇게 했을 현재 그렇겠다라고 가정하기에는 현재 내용을 말하고 있어. 과거에 일어났어야 됐다라는 조건을 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정법의 이름은 요거부터 잡으시면 돼요. 가정법 이름은 if절, if 부사절 기준으로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if절의 과거 시제가 사용이 돼서 그렇다라는 것이다. 이랬죠? 근데 if절의 과거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제를 파괴했다라는 말입니다. 어찌됐건 그 친구 역시나 현재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가정법의 이름은 if절 기준이고, 자, if절 시제는 주절보다 앞선다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 if절 시제는 주절보다 앞선다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시제를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뭘까? 가정법 전에 뭐 배웠죠? 요법 끝이라면 가정법 전에 꼭 넣는 파트가 있는데. 투부정사요? 조동사 배우지 않았을까?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조동사의 특징을 갖고 가야 돼. 오케이. 그럼 가정법은 사실과 반대를 진술하고 시제를 파괴했기 때문에 if절에서 시제 파괴해서 과거시제를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조동사의 시제 특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동사의 시제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웬만 안 하셔도 될 거고. 자, 보자. Can. 자, Can you?
Open the window 물어봤어요. 쌤 지금 언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까? 네, open the window 하는 시점이 언젠데?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해. 오케이? 자, I can do it 지금 현재를 말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쌤이 굳이 open the window라고 물어봤어. 언제에 대해서 묻고 있죠? 현재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러니까 시제가 과거를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현재이자 미래를 똑같이 물어보고 있다는 점.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shall이라는 것, 자, 뭐뭐 하리라 이렇게 물어본 한 말하는 미래 시제를 가지고 있는데, shall 때 둘이 춤출까요?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맞아? 요거에 대한 과거형 한번 보자. should에. 너는 해야 해. 과거형을 썼는데 지금 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현재이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조동사의 시제 특징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동사, 이거 적어 볼게요. 조동사가 시제를 완전히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이제 세준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자, 가정법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과거조동사예요. 오케이? 앞으로는 이 가정법에서 이제 무시하시면 됩니다. 과거조동사. 오케이? 과거조동사는 이제 무시하시면 된다. 가정법 속에서. 이해됐어? 책 한번 볼까요? 책 보시면은. 이거 우리 풀던데 한번 볼까요? 어이구. 자, 그러면, 자, wouldn't it be wonderful if all teachers were as great as Socrat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맨 처음 시작에는 would 있잖아요. 저 조동사 자체의 시제를 무시해도 된다라는 말이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지금 구분을 해야 되겠는가? 다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동사가 시제를 완전히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특징 하나를 가지고 있고, 자, 이것은 해석상의 특징이다라고 봐주시면 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품사적 특징을 좀볼 필요가 있겠다. 자, 품사적 특징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는 분명 뭔가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품사적 특징으로 보게 되면, 자, must. 아, must 쌤 예시를 잘못 든것 같아. 다시 해볼게요. 그 강조의 조동사로 한번 해볼까? 나는 그를 정말로 알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품사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do라는 친구가 지금 수랑 시제를 먹을 수 있어요. 그치? 그럼 수랑 시제를 먹는 건 누구의 특징이지? 분동사의 특징이에요. 맞아? 수랑 시제를 가진다라는 것은 분동사의 특징이에요. 분동사 한번 쓰면 동사 두번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동사 원형은 사실 준동사였던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하죠? 원형 부정사라고 부정사 파트에서 따로 다루잖아요. 이 동사 원형이 사실은 준동사의 일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이 내용은 좀 까먹어도 돼. 헷갈리기 때문에. 근데 품사적으로 나눠보면 그렇다라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아까 그 예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조동사가 지금 품사적으로는 본동사 행세를 할수 있다라고 선생님 얘기했지.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현재에 대한 강한 추측, 과거에 대한 추측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자, 그러면 얘를 준동사로 설정을 했을 때 준동사의 원형은 언제 쓰는 거지?
주절 시제와 일치할 때 쓰는 거예요. 맞아.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냥 투부정사 쓰고 ing 쓰는 것들은 주절과 시제 일치했을 때야. 주절보다 앞서 쓸 때 뭐를 쓴다라고 배웠죠? 해부피피 쓴다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시제가 앞섰다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품사적 특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이 가정법 조동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사 원형은 현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이제 뒤에 있는 해부피피를 쓰면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케이. 자, 가정법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과 반대를 진술해서 시제를 파괴했어. 그럼 가정법의 이름, 자, 가정법 if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서게 파괴가 된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조동사에서 과거 조동사는 단순히 추측의 의미만을, 해석상 의미만을 받게 된다. 그럼 시제를 판단하는 것은 동사원형과 해부피피다 라는 점입니다. 오케이? 그럼 앞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봤을 때 Wouldn't it be wonderful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주절에 지금 조동사 다음 동사 원형 썼어요? 해부피피 썼어요? 원형 썼지. 그럼 얘는 현재 시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if절 시제 보세요. 현재보다 앞선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 오케이? 자, 여기 주절에서 Wouldn't it be가 아니라 Wouldn't it have been wonderful 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주절에는 더 앞서게 과거 완료인 헤드피피를 쓰면 된다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수학처럼 좀 정리되지. 이렇게 가정법은 정리하시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지문에서 정답은 5번이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5번? 5번 어떻게 알았어? Between. Between, 어? Between developing and remain 아닌가요? 그러니까 between A and B 할 거면 young instructor developing and remain 아닌가요? 그럴 수가 없지. 명사랑 동사 병렬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between A and B의 병렬은 young instructor랑 one of the countless teachers가 병렬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developing부터 years까지가 분사 병렬에 대해서 remaining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서 쌤은 또 뭘 말해줄 거냐면 접속사어법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접속사어법 7분밖에 안 남아서 시간이 좀, 아니다, 너 한 명만 검사하면 되니까 더 할 수 있겠다. 오케이? 자, 이거 이해했죠? 이해됐어요? 자, 가정법은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이 해부피피냐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접속사 한번 얘기해보자. 접속사. 접속사는 몇 개가 있다라고 배웠지? 큰 틀로 카테고리 몇 개 배웠습니까? 2개. 2개, 그래. 뭐뭐? 등이 접속사. 네. 좋아요. 등이 접속사와 동속 접속사로 나눌 수 있다. 등이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나뉩니다. 등이 접속사는 뭐 하는 친구야? 연결. 자, 뒤에다가 다시 같이 메모해 볼게요. 그냥 연결이다 하면 나중에 힘든다 말이야. 오케이. 자, 등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위상의 어법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같은 모양을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같은 위상의 모양을 연결해 준다. 같은 위상의 어법을 연결해주고, 똑같은 말은 생략을 한다. 똑같은 말은 생략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는 병렬구조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어진 것을 병렬구조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럼 종속접속사의 정체는 뭐지? 주절이요? 종속절. 그러니까 주절과 종속절인데 종속절이 왜 필요해요?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네. 자, 종속 접속사의 개념을 이제 다시 잡을 거야, 알았지?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품사를 바꿔서 문장의 품사를 바꿔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주절을 종속시키는 것. 자, 5번은 병렬 구조 문제였기 때문에 디벨로핑하고 리메이닝의 모양을 같이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럼 종속 접속사는 문장의 품사를 바꿨다라고 했는데 어떤 개념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뭔가 품사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들어본 적 있잖아. 그래서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쌤의 빌드업이 있는데요. 자, 봐봐. 자, 예문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예문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을 때 이 갯절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I can fly라고 하는 문장을 품사인 명사로 바꿔서 목적어로 종속을 시키고 있죠. 이해됐지? 자, 그랬을 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해. 나는 내가 날고 싶어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어떻게 말해? 내가 날 수 있기를 원. 그래, 주어 한 번만 얘기할 거잖아. 네. 아, 집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해. 아, 나는 내가 집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해. 네. 나 집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그러면 언어와 영어에도 똑같아. 굳이 못해요. 이 주어를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주어를 이렇게 날려볼게. 그러면 이건 대절 성립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그치? 파괴됐어. 투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종속접속사가 문장의 품사를 바꿔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주절에 종속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 친구가 파괴가 되면 동사의 품사를 바꾼 준동사가 된다. 그럼 준동사의 원형은 종속접속사 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다른 예문 한번 적어볼까요? 의자를 줘. 정황상 내가 앉을 거니까 의자 달라고 할 거지. 앉을 의자를 줘 이렇게 하겠지. 내가 앉을 의자를 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파괴 한번 하면 파괴 돼서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됩니다. 오케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었고, 자, 우리 중학교 때도 이 투부정사 용법 얘기할 때 자동사 나오면 선행사를 뒤에 끼워본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맞지? 근데 원래 관계대명사였으니까 그냥 전치사가 남는 거예요. 근데 전치사를 살려주네 만에 온갖 생쇼를 다 했습니다만 요걸 만약 그때도 알았다면 그때 관계대명사 처리해서 풀어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예문 한번 더 적어볼까? 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려고요. 그럼 얘도 패턴 똑같겠지. 파괴되니까 뭐가 됐어? 투부정사의 부사적 문법이 됐다.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종속접속사의 축약으로 준동사가 발생된다라는 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을 가장 쉽게 봤었던 데가 어디냐면 분사입니다. 분사. 네. 아니, 이거는 한 100번 쓰는 예문이긴 하거든요. 자, 이렇게 써봤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맞아? 형용사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어떻게 된다고요? 생략된다고. 그러면
준동사가 그대로 종속접속사 관계사가 추리하게 되며 형용사 구가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 품사 연습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쌤은 그 준동사 구를 절로 써보기를 늘 추천하고 있어요.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동명사도 똑같아요. 일부 그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로 해서 그냥 동명사 구로 바꾸고 아니면 그 친구를 또다시 명사적인 대절로 바꿔보고 이렇게 처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세비의 녹화 관계 있는지 한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없어요. 다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정해 볼게요. 자, 오늘의 잊지 말아야 될 개념들. 일단 태. 수동태는 뭘 가질 수 없었다? 목적어를 가질 수 없었다라는 점이었고, 자, 감정 분사는 사람은 피피고 사물은 아닌지 맞습니까? 아니야. 직접 그 사람이 직접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하기에 세준이가 나를 흥미롭게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도 돼. 오케이? 절대 사람 피피 사물 아이엔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어? 이거 어느 학원에서 이렇게 배운 거예요? 아, 쌤이 이걸 물어볼까봐? 네? 쌤이 이렇게 그냥 사람 사물 거 물어볼까봐 했어? 말이 안 나왔어. 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에 있어서 가정법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 표절에서 시제를 파괴를 하는 것이고, 자,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 표절 시제 기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절의 시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동사가 관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품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준동사인 원형부정사의 시제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형부정사의 원형, 동사 원형은 현재를 말하고 있고 과거는 have pp가 말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다. 그치? 그리고 고의가 되면은 이 과거 조동사의 추측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교과서에서 뭐를 다룰 거냐면 if절 없는 가정법을 다루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계속 얘기하다가 대뜸 과거 조동사 딱 때리거든? 그러면 아! 이거 가정법이구나, 추측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거 그대로 수행평가에 쓰시면 돼요. 우리 학생들 뭐 내가 이랬다면 저랬을 텐데 뭐 가정 엄청 많이 해, 우리나라 좀 특성상. 그렇게 했을 때 if절 영작이 힘들다 그러면 대뜸 과거 조동사 박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접속사. 등위접속사는 같은 이상의 어법을 연결해서 똑같은 말을 생략하고 있다. 모양을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사는 분사, 동명사는 동명사, 투명사는 투명사 이렇게 연결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종속접속사는 그냥 속하게 하는 거요가 아니라 문장의 품사를 바꿔서 종속을 시켜주는 것이다. 그럼 주저의 종속을 아까 시켜줬지. 이 친구가 형용사로 수식어로 종속을 시켜줬었는데 어찌됐건 문장이 길어지니까 축약을 시켰을 때 투부정사로 바뀐다. 아, 투부정사가 아니고 준동사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중학교 때 한번 기억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중학교 때 가주어 진주어 배울 때 중2 때는 투부정사 진주어를 배웠었어요. 근데 중3 때는 대절 진주어를 배웠거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원문에서 축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봤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짧은 거 먼저 배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긴 말을 축약하는 연습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시간 남으면 꼭 준동사 구를 절로 바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가끔 준동사에서 이거는 무슨 접속사를 가져와야 되지? 라는 고민들이 생길 수 있거든. 그러면 와주 영작실 되는 거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데일리 확인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도 얘기해줘야 되는데.